라고 배웠었냐면은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? 뭐로 바뀐다? 그렇죠. 어떻다로 바뀔 수 있고요. 두 번째 사용 방법은 뭐냐면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다. 어떤 것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? 예를 들어서 빅백 한번 해. 빅백. 그렇죠. 이게 어떤이고 이게 것이죠. 이름씨니까. 이렇게 쓰이기도 한단 말이야. 그래서 비 동사는 어떻다가 되거나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도 거의 다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.